XSFM입니다. IDWK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잘 아시는 삼중구원론은 간단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치유되며 부자된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고 고난에 이른 이유가 우리 부자 만들려는 것이거나 회심한 바울이 얻은 깨달음이 전도하면 부자 된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마지막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회개한 바 있죠? 딱 한 번 갔었다고? 교회에 딱 한 번 가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O입니다. 제 앞에는 이용 상임수석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교회 가셨던, 어렸을 때 교회에 따라가셨던 얘기를 하셨죠? 네. 그때 그 제가 혹시 브레멘 사셨냐고 하셨는데 네. 그건 하멜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피리 부는 어른 따라가면 안 되는 곳은 하멜른이었고요. 아, 예 예. 최소한 하렘은 아니다. 예. 사실 알려드리면서 네, 그런 네.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신교 이야기를 하면서 빼도박도 못하는 교황청 알바임이 온 세상에 드러난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교회 입장에서 개신교를 모략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구교 얘기도 하자면 뭐 한도 없죠, 뭐.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구교가 조금 낫다. 아, 이리 비교하면 안 되지. 그니까요. 이 알바질. 뭐 입만 벌리게 두고 알바질. 변명하는 척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 류명화, 문용명, 김백문, 황국주, 영락교회. 신사참배와 개신교, 문이즘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에게는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단어, 나님의 교회. 어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서 이건 나님의 교회. 나님의 교회. 이렇게 축약할 수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생들이 잘 아는 배우. 저는 카르멘 일렉트라와 데니스 리차즈를 구분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네, 언제나 똑같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저도 둘 다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예. 비슷비슷하게 생겨. 저는 아직 구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외국인 친구들 얘기해보면 어떻게 그걸 구분을 못하냐고 이러면서. 보편적으로 백인은 잘 구분 안 돼요. 그런가요? 난리 치는데 무슨 저를 보기를 심은하, 김희성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뭔 상관이야? 하여간 구분되지 않지만 네. 비슷한 흐름 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예, 오늘도 비슷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내에서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불리는 곳의 이야기들 오늘 나눠볼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시즌 역사 이야기 오늘 마지막 회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 커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퍼펙트 25 전화영어만 맨날 여러 번 시도해.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요즘처럼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는 데스크탑이 필요해도 큰 비용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PC 업체들은 이윤이 남지 않아 저사양의 PC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도 중고나 리퍼 부품을 이용합니다. 컴스테이션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잘 켜지고 잘 돌아가는 PC에 끝까지 책임지는 컴스테이션의 서비스까지 품질 보증 기간이 충분한 신제품만으로 25만 5천원 문제없이 돌아가는 컴스테이션의 최저가 PC 2015년 설날까지만 액세스몰에서 판매합니다. 컴스테이션의 최저가 PC는 조용한 형제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티오피아 예가치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com
잃어버리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녀의 스마트폰. 그 비결은? 스테픈 울프 스마트폰 파우치. 충분히 고가를 지불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그를 위한 지갑이 있다면? 스테픈 울프 한우 가죽 지갑.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광고와 생활. 스테픈 울프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시즌 내내 판매 중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프로듀서의 불찰이죠. 예.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패키지 광고라고 앉았으니. 예. 아, 크리스마스 지나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경칩날 그 겨울옷 광고하는. 예. 재질과 코팅 기법을 달리한 벨트와 지갑 선물 세트입니다. 그게 그거란 뜻은 아닙니다. 예. 아, 1위하고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아. 되게 친해요. 네. 동갑이시군요. 가끔 만나면 이제 그, 겪고 있는 어려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중에, 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원자재, 그 좋은 가죽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야, 그러네요. 한우 가죽 좋아요. 근데 그래서 네. 이탈리아 가죽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죽의 품질도 문제고, 네. 안정성이죠. 이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네, 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네. 막 조건이 바뀌거나 아니면 또 생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래서 이제 생산 체제는 잘 갖추고 있는데 네.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 이걸 한탄을 하더라고요. 수입업자가 장난질을 치거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문신 장인이 도안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산타가 새겨진 것은 아니니까 신년 선물로 고려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학이 그려지고 이런 거 아니죠? 12간지 중 하나만 랜덤으로 1위가 그려져 있어요. 1위가 아... 예. 그게 뭔가, 예. 뭐 영국 스타일로 해가지고 사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뭔가 문양이 복잡한 게 있더만요. 사자가 아니고 1위입니다. 1위. 네. 네, 그렇답니다. 뭐 입춘대결 새겨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입춘대결? 입춘대길. 봄을 맞아 MMA 하자는 거예요 지금? 입춘대결. 아 좋다. 이거 배틀을 신청한다. UFC 입춘대결. UFC 200 입춘 대결. 예. 아하, 알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진짜. 로드 FC에서 참고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입춘 대결하고 저 스프링 이즈 커밍 딱. 다들 자기 관점들 뿐이야. 역사 이야기, 오늘까지의 교회. 두 주간 진행한 역사 이야기, 오늘까지의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맞죠? 그렇죠. 시골 사람들, 제가 또, 그, 서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유일하게 시골 출신 아닌 사람 아닌가? 아니, 서울 출신 아닌 사람 아닌가? 그런가요? 네. 울뚱님은 마포 출신. 예, 서울 출신인데 어린 시절에 상당 기간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양쪽을 겸비하고 있죠. 하여튼 전 서울 출신 아닌 사람으로서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국회 랜드마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육산 빌딩. 예. 국회. 여의도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랜드마크입니다. 예. 여의도에서 1개월간 살았던 저로서는 여의도의 헬레이저죠. 일요일만 되면 라면 사러 가기도. 근데 저는 이 여의도에 있었어도 그게 이제 여의도에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도 어색하지 않았던 게 예.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지 바로 문 앞에 50m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부죠, 지부. 거기가 네. 이제 되게 오랜 쓰레기장이라고 불리던 재활용센터. 지금의 네. 재활용센터. 옛날에는 재활용센터가 엄청 컸어요. 예, 맞아요. 아이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넓은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더니 되게 오랜 세월 짓고 딱 들어섰어요. 딱 들어섰을 때 그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대한민국의 그 편의점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바이더웨어하고 세븐일레븐. 네. 이 세븐일레븐의 빅걸프를 팔던 시절이었어요. 네. 이때는 일요일이 되면 정말 몇만 명인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들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무릎이 해진 추리닝을 입고 라면을 사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이 되면. 맞아.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그, 너무 많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꿀리지 않고 있어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한번 해보려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90년대만 해도 간혹가다 도시가 지어지던 중이니까 서울도 간혹가다가 이제 단수단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TV에서 알려줘요 미리.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단전,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단전. 그 뉴스의 단골 코너였죠. 맞아요. 예. 단전. 그래서 그 단전이 되는 때가 있어요 겨울에. 어, 그래가지고 네. 우리 집 창가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 성전을 보고 있으면 거기는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거기만. 단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불어서 간판들까지 날아가고 입간판, 옆간판 날아가고 막. 네. 그러던 때에도 그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쫙 쳐놓은 그 전등들 있는 줄이 있어요. 네, 네. 줄이 거대한 지상주차장을 따라서 그 순복음교의 거대한 예. 지상주차장을 따라서 쭉 놓여 있었거든요. 그 줄은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신앙 간증 아닙니까? 신앙 간증이에요. 나는 보면서 신비 체험에 대한 영역으로 고정시킨. 이거 진짜 무섭다. 이 병마 용갱이다 이거. 근데 이게 그 순복음교회 자체가 지점이 막 지회 지점 지 뭐죠? 지점이라고 그래. 아, 지점이 많은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멀티. 그 CJ 하면 삼성 생각나고 예. KCC 하면 현대 생각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죠. 예, 순복음교회가 LG와 GS와의 관계 같은. 멀티 같은 거죠. 예. 그런 그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저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거기가 대단한데. 거기 사거리를, 거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 교회는 좀 안쪽에 있어요. 근데 그 사거리가 다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이야. 예. 사거리 있는 건물. 꽉 채워버려요. 네. 어, 진짜 대단하더라. 예전에 이제 그, 과천의왕간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처음 운전 배울 때, 네. 그쪽 도로를 많이 지나가다가 집이 안산이었었으니까 그때 보면서 그런 고가 도로의 행진을 처음 봤잖아요. 와 진짜 미래 도시구나. 제호 원소에서 보던 것 같아. 차들이 떠 있지만 않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느낌이 한 15년 만에 다시 들었던 게 네. 조금 이따 나올지도 모를 서초동의 어떤 무시무시한 건물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요? 사랑의 철치. 아, 저는, 그, 사랑의 철치가. 아, 혹은, 그 사랑의 철치라고도 읽힙니다. 사랑의 철치가, 예. 우리나라의 사법기관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큰 길을 사이에. 예. 비슷한 위용으로. 예, 위용이 비슷하죠. 네. 그게 뭔가를, 멋있어요, 건물은. 뭔가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법보다 사랑이. 법보다 사랑. 좋은 일이네요.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지. 네. 시작하겠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겪고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초고속 성장과 함께 초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과정을 설명해드렸었습니다. 야 이게 참 그 형용 모순 같죠? 초대형이 우후죽순. 그렇죠. 아, 실제로 예. 전 세계에서 그 교회 예배당의 규모로 뭐 랭킹 50등까지 뽑는다. 네.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됐어요. 다. 네. 그건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네. 탑 10 안에도 반 이상이 우리나라 거고. 이 틈을 타서 성장한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 뭐 대형 교회 레벨을 넘어서는 초대형 교회.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네. 최초 195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교회가 맞나요? 교회가 맞나요? 순복음 교회죠, 교회. 네. 예. 이게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네. 그, 문화가 전파됨에 따라 지명이 계속 앞에 그 추가되는 그 병폐 있잖아요. 여의도.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렇게 뭐, 예. 안양 여의도. 강남 문점, 뭐, 뭐. 마포 LA. 공대문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면이 있죠. 설립자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그 배경이 뭘까 네. 하는 것은 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연구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성령이죠. 성령의 힘. 예, 예.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네. 예. 근데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아주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예. 간단한데 뭐. 예. 인간 같네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통일교가 그렇게 넓게 멀리 뭐 광범위하게 알려졌다고 해도 네. 직접적인 통일교의 신도 수보다 순복음교의 신도 수가 더 많습니다. 네. 단일교회 집단의 신도 수가 전성기 때 등록된 신도만 113만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냥 뭐 약간 과장이 섞인 숫자지만 개신교인 숫자가 한 1000만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한 800에서 네. 900만 사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네, 네. 그 교회들은 다 은근히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예. 아니면 겹치기 출연하는 점도 많을 테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전체 개신교인의 10%를 훨씬 넘어가는 비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2%. 예.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정도 규모의 어떤 단일 집단이 형성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민 끝에 찾은 그 사례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황건적. 장각. 예, 장각. 그쪽에 뭐, 물론 중국인들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몇백만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 주가 지나가니까 비유가 위험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그냥 날 죽여라! 이런 식으로 포기하게 되네요, 예. PD 입장에서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그 장로. 장각. 장로가 그 예. 이제 교세를 정착시키죠. 예, 예. 장로. 예. 그 당시 형제도 대단했어요. 예, 그, 예, 그렇죠. 이렇게 비유하면 소소하지 마. 무서워, 이제.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가 어떤 그 하나의 그 왕국의 개념이다. 라고 보게 되면은. 그죠. 장로도 왕국을 구축했죠. 그러니까요. 그 도교의 왕국. 네. 겁나 가까운 왕국. 네. 그, 우리나라의 기타 이제 다른 초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들 많거든요. 네. 그런 교회들.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가미교 최고의 그, 광림교회. 네. 김선도 목사가 세운 광림교회. 네. 김홍도의 금란교회. 김국도의 엠마누엘교회. 이게 항상 시리즈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오, 네. 삼김이야. 예. 삼형제입니다. 친형제예요, 다. 오. 예. 그, 요, 네 번째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네 번째 형제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죠. 네. 이 삼형제의 그 감리교 교회들을 다 합치면 한 20만 좀 됩니다. 그니까 이 삼형제는 다 합쳐도, 그냥 그 만주에 있는 군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순복음교회에 비하면. 정도밖에. 예. 순복음교회의 교리는 일단 그. 그냥 황건당과 그냥 지역 부적대들로. 그렇죠. 제발 얌전히 좀. 그 왜, 그 주원장도 사실 도족 출신이잖아요. 남자세운. 예. 그 초창기 주원장도 뭐 대략 뭐 홍건적 이런 거, 그 황이 아니고 홍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군벌 정도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잘 나가기 시작한 거죠. 어 순복음교회 교리는 일단 그 일제 때부터 널리 퍼지던 신비주의적 전통을 상당수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을 중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이죠. 어 방언을 중시하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 이걸 순복음교회 언어로 얘기하면 신유기도라고 합니다. 신유기도 같은 거를 중시하고 그 이것 때문에 한때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몰려서 취급 그 이단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신유기도 때문에. 예. 그 기본적으로 말해서 신유기도는 치유잖아요. 치유의 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단으로 몰릴 소지가 있죠. 의료 목적.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영락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교 정통파 주류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자. 순복음교회 신도들이 신자들이 영락교회 앞에 몰려와서 시위를 한 적도 있어요. 배틀입니다. 예. 어 이게 크루세이드네요. 어, 약간 그 영락교 쪽에서 약간 좀 긴장했겠죠. 어. 뭐 숫자로 비교가 안 되니까. 예. 네. 그 순복음교회 교리는 오늘 그 오프닝 멘트에서 나왔듯이 그 삼중구원론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삼중구원론이라고 흔히 하죠.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이제 종교생활을 하게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단계 영혼이 구원받고 음흠. 이거는 다른 교회 모든 데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2단계 몸이 치유되고 아이고야. 이건 좀 이상하죠. 몸을 치유하려면 병원을 가야죠. 네. 3단계 부자가 된다. 그렇죠. 가파른 상승. 아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어. 왠지 이게, 무슨 태릉 선수촌에 붙어있는 이게 어떤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종교로 보면 욕심을 버리고 예. 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예. 어떤 그 육체의 한계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자유를 얻는다 이런데 순서가 이렇게 반대가 돼요. 일단 영혼 그렇죠. 영을 응급조치로 영혼을 일단 살려놓은 다음에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예,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궁극적인 목표 부자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생들 반에 붙어있는 그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좋은 대학을 가고 네. 일자리를 얻고 네. 뭐 이런 거하고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조용기 목사가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 예. 이렇게 마지막에 그 성령을 받은 그 표정으로 예. 말씀을 합니다. 뭐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온라인이든 라이브로든 스크린이든 뭘로든 보고 있는 예. 이렇게 사람들 중에 뭐 누군가의 뭐 못생김이 치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명을 열거해요. 지금 못생김 지금 치유된 사람들의 병명을 열거합니다. 아, 나도 그냥 TV에 틀어놓고만 있어볼까? 네. 못생김은 참 치유하기 힘드는데. 통풍이 치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아 진짜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아, 제가 보고 있으면 그래요. 그런 걸 수 있겠네요. 관심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트윗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순복음교회의 교리가 그 기복신앙적인 측면이 많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 왔고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여기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특히 강조하는 게 하나가 헌금 잘하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돈을 내면 돈을 준다는 건데 뭐죠? 일종의 기브앤테이크죠. 그럼 뭐야?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투자 자문이라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로비 자금이죠. 로비 비용을 내면은 로비가 아. 돼서 결과가 오는 거죠. 어제 말씀하신 그 삼성이 브라질에서 500억 쓴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1조 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액추얼 계좌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축복 브로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신비주의적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 하렘주의적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단의 선을 지킨다고나 할까? 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게 저겁니다. 극단적인 그 하렘파적 행동은 이 교세 확장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 짓게 만듭니다. 사회 일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네. 소수를 위한 시장이 네. 되죠. 근본 하렘주의자. 그게 이제 하렘 근본주의자 이런 거.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네. 이제 이용이 얘기해 준 거하고 이제 맞닿는 게 갑자기 폭발을 해서 예. 대중적인 세일을 얻게 되면 자성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버그피싱을 예. 좀 한다. 모디파이를 좀 해가지고. 네. 그게 그냥. 이제 순복음교회일 수 있죠. 순복음교회는 초반부터 모디파이가 된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별로 그렇게 극단적인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알실과 엮어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2%들이 서로 교집합 안 가지겠습니까? 그럼요. 그 신도분 뭐 청취 안 하시겠습니까? 예, 계실 거예요. 대중적으로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극단적인 그 하렘주의적 행동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교세의 상한선을 그어버리는 장애물이죠. 그걸 치웠을 뿐더러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같이 네. 커뮤니티 공동체를 구성하긴 구성하되 그렇게 심각한 인생을 공유하고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가 아니고 그런 커뮤니티까지 가지 않고 굉장히 소규모의 다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셀인데 세포 셀. 교구 모임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는 드래곤볼밖에 잘 안 나네. 점점 강해져. 흡수하더니 그 아주 소규모 조직인 겁니다. 맞네, 셀. 점점 다 흡수하는 것이요. 그게 사실 그런 커뮤니티가 결속력이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집단이 성장하는데. 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박태선 장로의 신앙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커뮤니티를 여러 개 만드는 케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얘들은 왜 저기 모여서 함께 사냐? 어, 진짜 사이비 좋은 건가 봐. 네, 이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뭐, 니꺼 내꺼도 없고, 사회재산이 없다는데. 그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기장읍에 있는 그 신앙촌 현재 본당에 예. 대한 홍보는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촌 상회, 보이는 저 상업적인 거래만 하는 것 같은 지점. 그런 걸로만 예.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커뮤니티를 영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공동 작업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므로써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문화가 주는 효과는 취하되 그 폐해는 없애기 위해서 공동체의 규모를 훨씬 더 작고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걸 만듭니다. 셀이라는 걸 만들죠. 네. 셀은 세포라는 뜻이죠. 네. 네. 그 뭐 아주 소규모의 집단, 그 거주지가 비슷한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엮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같이 오고 같이 평소에 같이 살고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새벽 기도에 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면은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 거대한 커뮤니티는 없이도 커뮤니티가 주는 효과를 100% 드릴 수 있다. 네. 뭐 신도분들 뵈면은 그냥 뭐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런 보통 도시민이시거든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그 이런 셀에 포함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천주교, 그러니까 구교에서는 뭐 레지오 뭐 이런 형식으로 구현돼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교회 순복음교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든 특수 기능을 다 빠뜨려서 그 전병 목사 다니는 초샤이 전병 목사가 한 그 어디지 이름이 뭐더라? 저 남영역에 있는 거 무슨 교회죠? 몰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병 목사 찾고 말하기 아 예 죄송합니다 삼일교회 아 삼일교회 우리 왠지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싫어할 것 같아.
된다. 이게 왜, 요게, 아니야, 이거 신도분들 자기 생일 때 교회라고 해요. 3일 교회. 네, 3일 교회. 왜냐하면, 그게 그, 뭐죠? 그 앞에 유성음이 있으면은, 교가 그 된소리 되게 해서 교회가 돼요. 하여튼 그 3일 교회 같은. 네. 예. 거긴 그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묶다고? 그러니까 뭐, 몇 반 이런 식으로. 조직화. 조직화. 예. 네. 사실 그 시스템을 최초로 채택하고 표준화시키고 널리 알린 게 순복음교회입니다. 교회만 가면 있는 교구 모임.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 특허들을 가지고 있군요. 굉장히 선점한 거죠. 네. 그걸로 효과를 받고. 뿐만 아니라 각종 그 기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가장 앞서서 도입한 것이 바로 순복음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선교, TV 선교, 뭐 스크린 설교, 뭐 이런 거, 그 뭐 미디어 장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네. 일단 그 설교하는 그 예배당을 짓는 것 자체가 그 설교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지어내고. 그럼 안드로이드 iOS 앱도 있겠네. 앱 같은 거 수십 개 있을 겁니다. 예. 여의도 본당,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본당이 73년도에 이제 거기서 글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거기를 건설한 업체가 그 유명한 삼풍건설이에요. 근데 그 삼풍백화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건물로. 단단하게 손꼽히고 잘. 있습니다. 뭐, 안전도도 안전도련이와,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이벤트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의 바뀐 이제 여의도의 랜드마크는 옛날로 말할 것 같은 뭐 트럼프 타워라든가 아니면 예, 예. 최근에는 콘래드 호텔이 들어서는 IFC 타워 뭐 IFC 이런 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그냥 돌아다니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의도의 랜드마크는 여전히 마포대교 건너면 바로 보이는 그 순복음교회죠. 우측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예. 기점으로 설명을 하죠. 예. 아니나 다를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식 앱이 있네요. 아이폰. 아 당연히 있죠. 예.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 소속된 교인들 간의 그 모임을 네. 기존의 단순한 종교적 모임 또는 신념에 의한 모임, 뭐 공부 모임 이것을 넘어서서 이익 공동체로 꾸려냈다. 이익 공동체로요? 예, 순복음교회의 특징이 그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부교와 비교 같아요. 커뮤니티가 됐는데 그 네. 커뮤니티가 종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모여야 하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계급이 등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엮어준다거나 네. 어떤 자기들이 사업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말 그대로 헛된 약속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 구조를 기어코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급속도의 성장을 이뤄냈고 또 그 모델이 순복음교회 이후에 거의 모든 대형교회의 교범이 된 겁니다. 네. 현재는 그게 왜 순복음교회만 그래? 다른 모든 교회가 다 그러던데 네. 그게 바로 순복음교회가 퍼뜨린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업계가 잘된 장사를 내버려 둘 리가 있나요? 모두가 다 따라합니다. 네. 지금 심지어 뭐 성당도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전도에 유리하고 네. 자기네 교세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들. 그 순복음교회 관련된 재밌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 순복음교회 그 교세가 굉장히 막 커졌던 시절에 네. 교리 자체가 좀 기복적이고 막 그런 이단이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몰려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 그 시절에 그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던 개신교의 주류 교단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자. 장군의 황건적은 통일에 실패했지만 네. 순복음교회가 개신교 교단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전국을 지배하게 되자 여의도에 온거하자 예.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한 목소리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프롬 예. 사라진 다음에 용기 랜딩 더 극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네. 2007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1907년도, 1903년에서 1907년에 걸친 시기에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1907년도에 있었으니까 2007년은 딱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렇죠. 개신교단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초교파적이라고 하면 이제는 뭐 이제 그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 단위가 아니라 그 대형교회들이 주로 모여서 연합으로 치러진 큰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종의 부흥 대회 같은 건데 그 타이틀이 T2007. 네. 그 터미네이터 신기종 같죠. 이병헌. T800, T1000을 넘어선 T2007. 예. 100년 정도 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T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뭐 전환 뭐 이런 거겠죠. 어이구, 이름도 미래적이네. 예, 트랜스포메이션 2007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 아, 대회 현장에서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트랜스포머였어. 그러게요. 범블비가. 네, 네. 그 대회장에서 조용기 목사가 뭐 물론 이제 큰 목사님이시니까 네. 이제 격려의 설교를 하죠. 실제로 보면 작대입니다. 예. 네. 교회가 큰 거죠. 네. 그 격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제 회개하는 순서가 돌아왔는데 항상 부흥에서는 회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네. 그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앞서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네. 막 그냥 단체로 막 방언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네. 순서가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그 자리에서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네. 새소망교회 홍정식 목사라는 분이 그날 그 T2007 행사의 사회를 맡았던 분이에요. 아, 새소망교회. 예, 새소망교회 홍정식 목사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네.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와 그가 행하는 신유기도 같은 것들이 다 이단이고 신유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 다 짜고 하는 거다. 뭐야, 이거 시작이 왜 이래? 라고 막 비난을 했었고 그게 자신의 뼈아픈 과오였는데 그렇다시피 어? 네. 하나님께는 이미 그 죄악을 뉘우쳤지만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개가 원래 네. 인대 인편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그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홍 목사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원주를 알아내는 일이 회개 아닌가요? 네, 그렇죠. 홍 목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자 나머지가 다 주변에 있던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조용기 목사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엎드려 짓다가 그러니까 죽은 척 쓰러지며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자 이제 조용기 목사는 용서한다고 화답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꼭 하나님에게만 하라는 법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 돈과 권력이 있으니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한 거죠. 왠지 비슷한 우리의 선조 어떤 저 이제 목회자분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그런 말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그 회개가 예. 이긴 자가 신이다. 회개가 그 어떤 윗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려는 것이라는 측면으로 만약에 뭐 오용되고 있다, 변형됐다라고 치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회개라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게, 돈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회계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같은 이것은 분식 회계. 예, 분식 회계 진짜 화장하고 회계하는. 다행히 그 이 행동 이런 행동은 교리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자 조용기 목사에게 쉽게 말해서 아부를 하고 싶었다면 아부를 하고 싶었다면 그냥 혼자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날 사회도 받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액션이 필요했다면 쇼맨십이 필요했다면 예. 근데 이걸 동시에 또 50여 명의 목회자가 같이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이게 그 먼 과거 일도 아니고 2007년도 한국 개신교회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2007년이요? 예. 또 다른 의미의 하렘주의처럼 보이네요. 비슷한 거죠. 거죠. 그 뭐 잠시원 동장이나 이런 데서 부흥회하고 순복교회 사는 거 보면은 그 조용기 목사 들어오는 길에 예. 미국 남부에 보면 그런 저 연례행사가 그 뭐라고 부르죠? 그 세인트루이스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커다란 인형 위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걸이 던져주고 행렬 같은 거. 마디그라.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뭐 그런 그 이벤트적 요소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도 나와 설교할 때 막 무대 효과가 장난 아니게 펼쳐지고 분장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움직이게 되죠. 네. 그 예배 과정을 하나의 어떤 쇼로 승화를 시킨 그 어떤 공연으로 승화를 시킨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형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짚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사학과 종교의 결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돈이 흘러가는 블랙홀. 그렇죠. 네. 이 사학 재벌들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 별도로 한번 이걸 따로 떼어서 다룰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오늘은 이제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거라서 네. 대형교회의 한 축으로서 대형교회를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사학 재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해방 이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대한민국에 네. 그 사립학교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 어떤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일제 때 아니 그 이전에 조선 시절부터 가장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토지 소유의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 후기에도 그 토지 소유가 일부 지주들한테 다 모이는 바람에 뭐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제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대한민국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왜 개간을 직접 하는 사람이어야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겼는가.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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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 많은 걸 다뤘네요. 예. 그러면서도 이승만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승만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네. 그 국호를 정하고 그 뭐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활동을 하던 시절에 비록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긴 하지만 조봉암이라는 진보주의자가 내각에 들어갑니다. 네. 카피림은 그 사람이 맡았던 게 농림부 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주도해서 유상물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실시가 되죠. 네. 이는 정말로 천만다행인 게 이게 이때 안 됐다면 이게 토지개혁이 마무리된 게 1950년 6월 달 들어서 마무리되거든요. 네. 마무리되고 1, 2주도 안 지나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이게 토지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면 전쟁 터지자마자 호남 지역의 농민들 중 다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지지했을 수도 있어요. 오, 그 문제가 제일 크리티컬하죠. 네, 크리티컬한 문제죠. 호남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호남에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많았어요. 농토가 제일 많았으니까. 네, 광작 지주들이 많았으니까. 예, 아주 집중된 소수의 지주가 땅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더라면.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뒤집어져라. 아니.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농경제는 이 많은 농민분들이 농로 비슷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죠. 농사일을 하셨었어야 했을 테니까 아주 소규모 그 극빈층 소작농의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죠. 남한이 다행히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 하게 됨으로써 전쟁 시작 직전에 그 남한의 다수의 농민들이 진짜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손바닥만 하더라도 자기 땅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체제가 유지되길 바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의용군으로 나가고 막, 네. 막 자식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도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 덕분에 한국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했을 수 있다. 어 그럼요. 예, 토지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은 전쟁 후에도 그렇게 상당히 유상 몰수로 인해서 토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주들에게 불안감이 닥쳐온 거죠. 그 땅을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또 뺏어갈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정부가 거기서 제시를 한 게 그러면 그 땅에다가 학교를 짓자. 네가 땅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여기다 학교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겠다. 네. 대신 너는 그 땅만 내놓고 평생 그 학교 재단에서 이사장 역할을 하고 가족들 대대로 일자리 생기고 지역사회의 명망가로서 명예를 누릴 수 있고 네.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라는 식으로 정부와 지주들 사이에 거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정부는 이게 훗날 그렇게까지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지금 일단 당시 정부가 생각했던 가장 급선무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네. 어떤 방법을 쓰든 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선택이 벌어지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그 지주들이 땅만 내놓으면 정부가 와서 건물 짓고 선생님들 고용해서 선생님들 월급도 다 정부가 내줘요. 분명히 사립학교인데 그리고 학생들 수업료 받아가지고 그 수업료로 그 학교 운영에 다 쓰고 모자라서 정부에서 또 지원금 또 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주 입장에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자기 돈 하나도 안 깨지고 난 땅만 내놨는데 땅을 또 정부에 헌납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사학재단이라는 어떤 재단의 형태로 구성이 되고 네. 자기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그럼요. 잘 키워가지고 행여 뭐 직장을 못 구했다거나 직장이 있다고 해도 이사장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거만큼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또 다른 떡국물을 떨어뜨리면 예. 그 백업을 든든히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이용해서 나경원이 됩니다. 예,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네. 나경원은 가장 뭐 지극히 최근의 일이고 네. 그 경로를 타고 그 테크트리를 타고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엄청난 비율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겠네요. 캐시카우가 그렇게 센데. 예, 또 문제가 정규적으로만 해도 그렇게 확보가 되는 캐시카우인데. 네. 여기서 사람들은 더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뭐 건물 지어주겠다 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면 한 반쯤은 빼돌리고. 1년에 빚자로 몇 개씩만 예. 빼돌리는 식으로 이것저것 치기 시작하면. 등록금도 유용을 하고, 선생님들 네. 월급도 착복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서 옆에 있는 땅을 사서 학교를 늘리고. 네. 감사 나온다고 하면 한 직원의 돌출행동으로. 뭐 그렇죠. 모닥불을 피우고. 회계장부를 태워버리고.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사학재단들 중에 경영을 좀 똑바로 한 것, 똑바로 한 그 재단에 유리하게 한 사람들은 재단을 넘어서 거의 재벌의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산하에 그 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 산하에 뭐 학교가 수십 개씩이나 되고. 그 얘기를 알기 쉽게 다뤄준 영화가 공공의적2입니다. 네. 그랬나? 거기 사학 비리 문제가 나오죠. 네. 정준호 씨가 그 2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사학재단이
사실 그 매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왔고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재단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이 사회가 학교를 필요로 해서 정부가 돈을 내는 것뿐이지 그 돈은 내 돈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정당한 기본소득처럼 느껴지는 네. 거죠. 너희들이 이걸 안 주면 안 되지. 항상 좋았던 건데 더 네. 주진 못할 망정. 네. 네. 그 정부 입장에선 그래 그럼 정부가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내니까 재단 운영을 뭐 감시까지도 아니고 한번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관선 이사를 규모에 따라 한두 명을 파견하겠다. 라는 게 참여정부 때 개정하려고 했던 사학법 개정안의 요지죠. 그렇죠. 정부 돈 쓰면 어디다 네. 쓰는지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투명하게 기본적인 투명성은 갖춰야 된다. 네. 근데 군대 신보. 그랬더니, 국방부 신보. 예. 네.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교장들이 뭐 재단 이사장들이 이렇게 항의한 게 아니고 네. 그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죠. 그들이 마치 모두, 한 나라가 돼요. 네. 네. 아, 그 어마어마한 짤방이 양산되죠. 네. 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학법 개정안이 무산되버렸죠. 그게 뭐라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그 아성,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오던 사학재벌들이 이렇게 70년대 이후로 급성장하는 대형교회와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렇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품의 품평가인데 그 학교는 이게 규모는 덩치는 크죠. 땅도 넓고 그죠. 건물도 크고 선생님 뭐 직원들도 되게 많고 아주 규모가 있는 재단이지만 여기서는 그 캐시카우라고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단위로 나오죠. 정부 지원금이 들어올 때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좀 무리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빼면은 이제 뭐 사학 비리다 뭐 학교 공금을 유용했다 착복했다 이런 일 막 문제가 막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비해서는 법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기에는 좀 답답하죠. 똑같이 세금도 안 내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단체가 바로 또 교회입니다. 초날로 먹는. 예. 근데 교회는 매주 캐시가 들어와요. 그렇죠. 주급이라니. 예. 학교가 1년짜리 어음장사라면은 교회는 현금장사예요. 현찰박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재단은 당연히 교회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네.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는 학교재단을 갖고 싶어요. 왜냐? 교회는 불안정하죠. 언제든지 신자수가 줄어들면 망하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산을 확보하려면 학교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전국에 미션스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미션스쿨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딱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사학재벌 출신으로 교회를 인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사학을 인수한 사람들. 그 돈의 제일 재리의 제일 밝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 제일 탄탄한 인더스트리. 그럼요. 예요. 딱 보면 군대도 보이고요. 학교도 보입니다. 그럼요. 예. 그 학교와 교회의 또 공통점은 둘 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해도 사람들이 기업의 소유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세금 문제죠. 국가가 현찰을 갖다 줘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세금이 아니라 제가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네.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학교만 해도 좀 들어왔는데 학교는 뭐 신설하기가 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종교 시설로 분류가 되면은 그린벨트에 건물 짓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네. 그 가평, 경기도 가평이나 포천 이런 데 가보면 수도 없이 많은 기도원들 그 소유는 다 주류 교단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뭐 거기다 기도원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0년만 지나면 거기 땅값이 몇십 배로 올라가거든요.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도 못 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마지막 회는 경제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네. 내가 재단의 소유자로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손에는 학교를 갖고 있고 한 손에는 교회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의 존경과 존중을 받기에 가장 좋은 타이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내가 가끔 이렇게 온라인으로 치료도 해준다. 네. 스크린만 봐도.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후학을 양성한다. 못생김을 고쳐준다.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세 번째가 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학과 대형교회 융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이 아주 커다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학법 개정하자고 정부가 그러는데 왜 그걸 교회에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네. 또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제기되니까 왜 교총이 나서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게. 교총 떴어요. 그 갑자기 동성애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뭐 그 종교단체하고 동성애가 문제가 되니까 교총에서 갑자기 전국 뭐 그 중앙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이성교제에 대한 무슨 통제안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측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둘이 협조 관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쪽 집단의 오너십들이 똑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러시아 그러니까 정부와 가즈프롬의 관계. 그렇죠. 교총이 너무 불쌍해요. 우두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편 들어야 되고 사학재단 편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뭐 실질적인 교장 교감들, 월급 받던 교장 교감들은 그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 살다 안 평생 안 만나고 노무사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이 만든 대형 교회 효시가 된 제1호 대형 교회라고 만들었던 영락 교회. 어김없이 영락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 개 재단을 갖고 있어요. 그 밑에 뭐 신학교들이 있고 뭐 특성화교, 뭐 유헬스, 영락 유헬스 고등학교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뭐 헬고예요? 줄이면? 예, 헬고예요. 그 뭐 유아원, 유치원 뭐 이런 거 수두룩하게 갖고 있고. 그렇죠. 유헬. 이런 모델들이 그 영락교회가 효시가 된 면 측면도 있지만. 너님의 지역. 네. 거의 모든 대형교들이 전부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학재벌들과 결합하면서 어쩌면 그 개신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개신교의 교세가 축소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런 징후가 보이거든요. 네. 신자 수가 감소합니다. 네. 이럴 때 학교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탈출구가 되는 거죠. 탈출 전략이 되는 거죠. 세계적 추세죠. 예. 네. 한참 전성기 때 우리나라에 새로 생기는 그 이름도 외우기 힘든 모든 사립대학들 있죠. 네. 대부분 배후에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혹은 이단으로 불리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재산,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어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처를 못 찾지 못해서. 제일 좋은 게 사립학교입니다. 학교만 한 데가 없더라. 예. 사람들이 개신교회 등을 지고 네. 좀 교회를 버린다 하더라도 네.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학생 아니면 학부모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학부모 해본 사람은 또 학생 해봤고 또 다른 학부모 또 학생 해봤고 이래서 아는 건데 학교가 미션스쿨이라고 해서 거기에 막 그 두드레기를 내고 이런 부모는 또 잘 없어요. 그냥 교회를 본인이 안 가신다고. 예, 적응하죠. 아, 그럼 뭐 그냥 한두 시간 예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그냥 넘어가죠. 네. 예, 채플 뭐 그런 과목이 있다고. 아 그래? 내가 못 배운 거 가르치네? 땡. 땡. 막 내가 불교신자인데 아들이 연대에 갔어. 으악! 이러면서 헉! 이럴 수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예. 기독교 계열이었어요. 국공립대학교로 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예배 시간 없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채플 나가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완전 공립학교만 다녔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봐서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했는데. 교목이 뭐야. 학교 벽사. 우리 학교에 소나무, 정 2품송, 1품송. 하여간, 네. 지금 학교가 어떤 산업인가? 그렇죠. 사학과학 대형교회가 어떻게 공생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네. 산업인가? 둘이 왜 만나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학의 원리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비슷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XSFM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com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근데 대충 생각해봐도 우리가 교회를 하게 되면 바른 구원, 빠른 구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바로 언제까지나 마지막 구원. 사학과 대형교회 연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또 그 이면에 70년대 이후에 고속으로 성장한 대형교회들의 특징은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교.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도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를 보게 되면 네. 소망교회는 이제 초대 목회자, 그 설립자가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고요. 네. 78년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상가에서 출발합니다. 네. 상가 한 귀퉁이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면서 시작한 개척교회죠. 네.
그리고 바로 3년 뒤 지금 위치에 있는 의리의리한 본당을 짓게 됩니다. 네. 3년 만에. 진짜 대단하다. 그쪽 동네는 워낙에 도로가 크고 넓은 도로고 안쪽 블럭이 매우 넓잖아요. 블럭 자체가 크죠. 예, 이게 이제 신시가지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길로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안쪽에 어쩌다 길 잘못 들어서 들어갔다. 그 동네랑 안 친하신데. 그럼 예. 깜짝 놀라죠. 여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막 미래 대통령들이 주차 관리하고 있어요. 다시. 예. 그 낯익은 얼굴이 보이고 네. 당시 강남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그 부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산업적인 역할에서 부를 거머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간간이 있죠. 간간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재개발, 시골에 뭐 논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부자가 되고 버블 버블. 예. 띵띵띵띵.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겨난 신흥 부자들이에요. 이런 신흥 땅 부자들을 신도로 확보한 교회니까 그 교회조차도 금방 부자가 될 뿐더러 그 교회가 어디를 옮겨간다거나 교회를 땅을 넓힌다거나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땅을 사야 이익을 볼 수 있는지를 그 정보를 신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땅. 그렇죠. 부동산 114 교회. 네. 이런.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부수 효과가 네. 그런 그 신흥 부유층들이 많이 들어있는 교회라면은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상대로 상업이나 사업을 전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차 타고 그 교회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강남권에 있는 교회 나가는 거는 애교예요, 애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는 신랑 신부 찾으려고. 그렇죠. 거기 뭐 청년회가 사람이 많다. 나가는 정도인데. 쉽게 말해서 물이 좋다. 뭐 막 그럼 우르르 가죠. 만약에 거기 이제 물 좋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뭐 신랑 신부 건졌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업적인 예, 사업적인 이유가 되죠. 중산 정보, 예. 뭐 투자 정보. 영업하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공급하는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네. 워낙 규모가 커지니까, 커졌으니까. 네. 이렇게 시작된 교세를 바탕으로 그 신도수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네. 매주 쏟아지는 헌금 자체가 거액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예전에는 이제 헌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는 이제 미리 땡겨 쓸 수가 있어요. 헌금을 선물로 쓸 수 있구나.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매주 얼마씩 들어오니까. 네.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투자를 하고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간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 많이 빌려줄 만큼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피 투자자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은행의 그 어떤 대출 결정권자. 들도 그 교회의 신자입니다. 교회 많죠. 그러니까 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이제 설교 때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면 되죠. 네. 교산 복합체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이에 네. 교회는 그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한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열렬한 경제 활동에 멘틀에다가 빨대를 꽂고 예. 쩍쩍 그 최첨단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성장을 주도해간 모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다 흡수하고 있고. 네. 그 교회가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은 부자되는 거고. 부자되게 해준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그 사회 전체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대형교회가 성장을 해온 겁니다. 항상 앞서서. 네. 그리고 마침 여기 또 이제 그 신도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헌금 문화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주말에 이제 예배, 주말에 한 번이죠, 원래. 그 일요일날, 주일날. 주일날 한번 예배 보면서 헌금 걷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문화입니다. 헌금은 기본적이죠. 네. 헌금을 걷어야 이제 목회자의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교회도 유지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유지비를 뺀 나머지 모든 여유 자금은 다 사회로 환원시키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죠.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네.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계층을 교회가 앞장서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해야 정상이죠. 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은 이 헌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맞아. 기본적인 주일 헌금이 있고 특이하게도 이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걷는 11조가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10%를 내라는 건데 이건 완전히 와전된 얘기거든요. 한국산. 예. 11조는 기독교의 근본 그 문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1조라는 것은 실제로 과거 그 고대 국가 시절에 네.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인 거죠. 뭘 고대 국가예요? 지금도 VAT예요.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참 이게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박근혜의 것은 박근혜의 것. 뭐 이런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11조라는 것은 자신이 세금 내고 먹살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거 다 빼놓고 자기 수입의 10%를 교회에 다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헌바를 안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사문화된 이상한 문헌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발굴해내가지고 예. 어떻게든 나의 주장이나 나의 이익에 종사하는 쪽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기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문헌을 다 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하거나 열심히 그렇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예. 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일헌금과 11조가 전부가 당연히 아니죠. 생일감사헌금, 환갑감사헌금, 결혼감사, 출생감사, 백일감사, 돌감사. 아니 내가 생일이고 내가 환갑이고 내가 결혼을 하는데 왜 교회에다 헌금을 내는 겁니까? 감사헌금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예요. 이사감사, 뭐 입학감사, 승진감사, 취직감사. 이 감사가 그 감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감사 땡큐입니다. 땡큐 맞습니다. 이사 뭐. 이사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감사하는 입장에서 승진감사 해가지고 그 감사하는 인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뭐 이런 거 아닌가? 뭐야 이거? 뭐, 그 정도, 이제, 뭐, 신방감사, 범사, 이게 제일 웃기는 게, 이제 범사감사인데, 범사감사는 기타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사라 하면, 예. 내가 오늘, 예. 안전하게, 예. 우리 아파트 뒤쪽에다가, 예. 분리수거를 냈다. 예.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럼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의 일부를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거 그거 같다. 되게 그 돈에 눈먼 게임 회사 같다. 온갖 아이템을 이제 나중에 센 아이템만 팔다가 예. 봄사에 다 아이템을 팔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로긴 아이템 무로긴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싸이월드가 한참 장세가 잘 될 때 예. 미니 홈피에 그 저 미니룸 아이템 팔잖아요. 예. 네, 그렇죠.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받았어요. 한 6, 7픽셀쯤 돼 보이는 조그만한 거. 그렇죠. 보험사에 다 돈을 받았다. 예, 예. 그러고 나서 더 이제 규모가 크게 걷게 되는 헌금은 뭐냐면은 네. 교회가 뭔가를 할 때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 헌금. 성탄이 돌아와서 이제 성탄 행사를 해야 되니까 성탄절 헌금. 추수감사절이 오면 추수감사절 헌금. 뭐 부활절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가야 된다. 선교 활동 헌금. 우리 동네의 교회가 예배당 하나 더 지을 때 예. 플래카드로 써 있었어요. 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 근데 저는 그게 성경 말씀 어디 있었는지 당초에 그런 말이 있나요? 예. 성전을 허물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교도의 파라오가 이야기하였다. 예. 누가 이르시기 사도가 이르시기 그 말은 듣지 말라 하시며. 예. 교회가 이전을 하거나 신축 건물 지을 때 목돈으로 헌금을 내야 됩니다. 이건 랭킹이 막 발표가 돼요. 오. 신도교사에서. 아, 이런 걸 왜 다녀? 이거 포스팅이네, 포스팅. 예. 자, 사람들이, 신도들이 예. 그 헌금을 왜 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턴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예. 종교적 헌신을 위해서, 나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불우이웃을 위해 돕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커뮤니티가 비즈니스화 되니까, 그 커뮤니티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헌금은 바로 등급 상승의 핵심 키포인트예요. 자기가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걸맞는 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등급이 올라가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네.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난다.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형 교회에서 어느 뭐 모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기본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예. 그게 뭐 이제 뭐 주차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항목은 부수적인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헌금이 들어가야지 등급 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거액을 헌금한 사람들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이 나와서 칭송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사회적 등급을 상승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적 등급이 올라간 분들이 이제 서울시도 봉헌하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 그런 절차를 다 밟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 말단 신도들. 그냥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큰일을 뭐 할 수가 없죠. 교회 차원의 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거액의 헌금이 오가는 현장에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교단체에 헌금을 하면, 그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세법상 내가 내는 소득세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헌금 영수증 장사까지 시작을 해요. 면세 수준이 아니라 공제 대상. 그렇죠. 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건데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니까 꽤 큰 거죠. 국가의 입장에선 마이너스. 예,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소득세를 낼 시즌이 돌아왔을 때 네. 소득세를 줄이고 싶으면 교회나 뭐 절도 합니다. 성당은 모르겠어요. 성당도 하는 것 같은데 10만 원 헌금을 하고 100만 원짜리 헌금했다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수증 버블. 예. 그럼 영수증 판매 사업인 거죠 이게. 네. 그러면은 우리의 세금이 예. 교회로 흘러들어가는 거 외에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국가경제 입장에서는 네. 영향이 없죠. 이것을 막고 싶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 헌금으로 들어온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한 투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건 크로스체크가 불가한 거예요.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헌금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헌금을 어디에 집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교회 핵심 관계자들 뿐입니다. 일반 신도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 이거밖에 모르고 또 거액 헌금 저분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모여진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헌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대목에서. 네. 개신교 교회들하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 천주교 성당 네트워크가 다 있잖아요. 구교 헌금 액수하고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헌금 액수요? 헌금, 그 교회 수입. 그 지나가다 보는 예. 빨간 십자가와 성모상의 비율 정도로만 좀 느껴져요. 한 10대 1? 뭐 그 정도 되는 게 맞죠. 그 네. 느껴지기에는. 네. 아니나 다를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에 종교단체 헌금 액수 통계가 아니고. 네. 왜냐면 그거 체크 안 되잖아요. 그건 체크할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운영 자금. 교회가 쓰는 돈. 교회가 쓰는 돈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샀다. 그럼 물건을 판 쪽에 기록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종교단체가 쓴 운영 자금의 비율이 개신교 통합 3조 1760억. 3조? 연간. 연간 3조? 연간 3조가 넘죠. 천주교가 3390억. 0.3조. 10분의 1이네요. 불교가 4,610억 정도. 네. 9분의 1. 그러니까 개신교가 어느 정도로 현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비율이 딱 나오죠. 이거는 교회가 쓴 돈이기 때문에 헌금 액수가 아닌 거예요. 이 잉여금은? 헌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죠. 이런 일반 교회 다니시다가 예. 그 천주교 교회 가시면 그 주보가 나오잖아요. 왠지 가난함이 느껴지죠. 성당 가시면 예. 성당 가면 주보가 나오는데 주보 뒷면에 보면 네. 수입 얼마에 얼마 썼다고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좀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신교 대형 교회들은 그 맨 후미에 서 있죠. 뭐 안 밝히는데 누가 뭘 할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통계를 내보기를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회자들 월급 주고 그 당직자들 월급 주고 막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교회 뭐 이렇게 시설비 같은 거 다 써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에서 사회사업비 즉 교회의 원래 목적 중에 하나인 네.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비용은 얼마 쓰고 있는가 전체 네. 수입 중에서 통계적으로 뭐 이건 사실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추정치고 뭐 일부를 잡아서 샘플 조사라서 추정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네. 대략 평균 전체 예산의 7% 정도를 사회사업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형교회만, 뭐 신도수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교회만 평균을 잡아보면 약 5% 정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5%요? 5%. 아니. 20분의 1. 헌금이 1억 들어왔는데. 500만 원 쓰는 거죠. 사회사업에 500만 원 쓴다고요? 네. 그럼 그건 그냥 동네에 부자 아저씨들이 유니세프에 네, 기부비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그리고 그 비율이 5%밖에 될 수 없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형교회가 헌금 수입을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건물을 늘리고 어떤 그 규모를 늘리는 속도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네. 들어온 헌금 수입의 대부분이 그런 곳에 쓰이고 있다. 교회 자체의 덩치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사회사업에 쓸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업계는 복부 팽만감이라는 걸 모르는군요. 이게 그 나름대로 그 교회들은 교회의 학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치열한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네. 살아남으려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 주말마다 교회가 좁아서 교구 모임 할 방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물을 좀 늘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 건물을 늘려서 더 많은 신도를 모으고 그렇게 규모를 키우면 사회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언젠가는. 그게 제가 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게 요즘 느끼는 게 우리나라 아니, 대기업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는 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 공개 방송을 크게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럼 못 하겠잖아요. 그럼 맨날 죄송하다고 읍소하다가
청취자들이 등 돌리면 망하면 돼. 능력이 없으면 망해야 돼. 안 망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참 그 신기하죠.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해내지 않잖아요. 막 그 교회에서 저 몸을 치유해주고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 생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전화기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 자동차가를 제조한다거나. 박태선 신앙초에서는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요구르트도 만들고요. 하여튼 이런 대형교회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떤 그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추정하기로는 아까 3조 4천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헌금 수입, 개신교 집단의 헌금 수입이 대략 4조에서 5조 사이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연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현금을 받고 예. 구원 코인이라고 해야 되나? 축복 코인 같은 거. 근데 그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 그 사회경제 차원에서 봐도 네. 이게 교회로 흘러들어간 돈은 경제의 고리에서 벗어난 돈이에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는 돈이 다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갔다가 뭐 근로자들 월급으로 다시 나갔다가 원자재 구입비로 나갔다가 국내를 돌면서 국가 GDP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세무 구조마저 투명하지 않긴 하지만 아, 물론 그 투명성이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교회는 일종의 블랙홀입니다. 네. 거기 돈이 들어가면 거기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네. 단지 웜홀을 거쳐서 화이트홀로 돈이 나오기만 해요. 교회가 땅을 샀다.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건물을 지었는지도 아무도 몰라. 모르죠. 그리고 그게 그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얼마큼 옆으로 세고 있는지, 그러니까 착복과 횡령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간혹가다 나오는 게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뭐 재벌 총수들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뭐 벤틀리를 타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뭐 땅 판 사람, 뭐 건설업자,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다 관련되니까 이 말 다 맞춰서 네.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숫자만 제시할 뿐이지. 그리고 물뚱님이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벤틀리를 타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어제 탄 거 말고 딴 벤틀리 타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야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게 되잖아요. 주 목사와 그러니까 그 킹 오브 목사와 네. 그리고 주변 그 목사의 자식들이. 엄청 돈을 해먹는다더라 하는 보도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대형 교회에서는 다음 예배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회 사업을 네. 소개하는 코너를 길게 가져가요. 아, 5%로 하고 있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걸 보여주는 시간을 좀 늘려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심하게 보도를 했다. 네. 그럼 뭐 방송국 앞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죠. 네. 아니 먼저 그 시간을 늘려야지. 예. 그래가지고 그 자신 거죠. 그 확신을 심어. 이거 봐라, 우리 네. 이렇게 좋은 일 하지 않느냐. 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은 근본적으로 그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네. 해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저는 국사교과서에서 봤습니다. 네. 고려가 이렇게 망해요. 그렇죠. 지역 토호들의 네. 준동과 세금 물리지 않는 집단의 등장. 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청취자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미국은 국교도 없대면서 뭐 인갓 및 트러스트가 돈에 왜 썼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어그레이션 할 때, 이너그럴 할 때 뭐 하러 평소에 손 얹고 선사하냐. 근데요, 그 정도는요, 애교고 장난이고 그냥 그 동네 지역 문화인 게요. 그 문화적 관습이에요, 그건. 그 나라는 교회 세금 다 걷습니다. 예. 아, 진짜요? 그 문선명이 처벌받은 게 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아서 감옥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 죄목이 탈세였어요. 아, 진짜? 땡깡 피면 예.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탈탈 털어요. 탈탈 털죠. 그래서 문선명이 그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납부를 했어요, 징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공화당도 그거 열심히 합니다. 공화당 그런 거 잘하죠. 그럼요. 네. 민주당 정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는 아주 작은 한 축이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 논의는 그 헌금 수입 자체에 세금을 물리자는 얘기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당직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득세라도 물리자. 겨우 이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해줄 것처럼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시 몇 년 뒤에 논의하기로 했죠. 세무서가 XSFM에 하는 일 정도 하겠다. 아,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기 교회 나가서 헌금 내고 축복받는 일종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네. 교회는 그 종교단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국세 세법에 뭐 종교단체는 세금 안 낸다 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세법상으로 보면 지금 해야 되고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국세청이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조건이 언제 생겼냐 바로 이승만 때 생겼습니다. 아이고 국세청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례적으로 종교단체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왔다. 언제부터? 이승만 때부터. 네. 그런 박사가 있었어요? 예. 어느 박사요? 네. 그게 이것도 그 이승만이 그 초대 교회였던 그 서북 출신의 개신교 집단. 네. 거기에 쏟아 부어줬던 특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네.
그게 여태까지 전통으로 남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걸 아무도 못 고친 겁니다. 근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헌금 수입이나 목회자들 월급이나 이런 데 세금을 부과했다. 네. 교회는 이걸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네. 반대하는 게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런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음흠. 이 사람들은 세금 그까지 그 몇 프로나 된다고 이런 배포예요. 네. 단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순간에 투명해질 교회의 재정 운영. 네. 까입니다. 투명성이 싫은 거예요. 까이면 그때부터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 됩니다. 공화국이 되는 거죠, 갑자기. 아, 이거 그 사학 문제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겁니다. 오너가 사라지고, 예. 신도가 교인이 오너가 됩니다. 분명히 지금도 대형교회의 오너들, 소유자들은 교회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네. 이름 빈 듯한 계좌에 넣어놨던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오해의 계급의 빗장이 풀립니다. 빗장이 풀리죠. 장막이 거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은 정말이지 서번트가 됩니다. 신도들이 다 보고 있는 내가 벤틀리를 어떻게 사?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거절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벤틀리를 타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도가 사줘야 돼요. 지금도 변명을 그렇게 해요. 누가 샀었다고? 구청에서 어떻게 벤틀리 타냐고 물어보면은 신도가 선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남은 시간에 내가 조립했다. 이게 짭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 피규어다. 피규어. 사실 내가 이거 지금 발로 지금 막 돌려가지고 아, 그 플린스톤 내려 그거이 없다 이거 어, 플린스톤 나오지. 저 밑에 다리가 날아가지고 잘 봐라 이거 퓨마다 이거 배경 아니라 신발이다. 근데 그게 참 우스운 게 지금도 설립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재산은 하느님의 것이지 이건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내 재산 다 교회에 헌납했고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돈을 누구 마음대로 쓰느냐거든요. 네. 저 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명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투명성이 증가할까 봐 세금 납부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 세금 몇 푼 내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저는 뭐 벤틀리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규어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당하게 그러니까 계측 가능한 축복을 통해서 정당하게 얻은 돈으로 타면 모르겠는데. 아, 신도들이 용납해주고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네. 아, 우리가 헌금 이만큼 냈고 목회자님 너무 훌륭한 분이고 바쁘시니까 벤틀리 사도 된다. 네. 라고 해서 타면 뭐 뭐가 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기분이 뭔 줄 알아요. 이 기분이 어떻게 해서 뭔 줄 아냐면 예. 실제로 겪어서가 아니라 게임 해볼 때 알죠. 무슨 게임이요? 곳간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게임이든 간에. 곳간이 넘쳐날 때는요. 게임 디자인이 잘못돼서 일정 수준에 오르면 돈이 꽉 차가지고 돈 쓸 일 없게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아 가끔. 그런데 컨트롤 실패한 게임. 그 상황에서 제일 무서울 때는 다시 경제활동의 주권을 게이머가 안 가져가고 게임 시스템이 가져갈 때예요. 돈이 무한했다가 갑자기 유한으로 줄 때. 그렇죠. 그때는 충분히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유한맵에서 할 때는 천천 이 정도만 있어도 아 부자 돈 많이 남겼어. 아 빨리 뭐 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떨려요. 네, 그렇죠. 유한맵에서 하죠. 네. 만 밑으로 떨어지면 졌구나 하고 나가요. 그렇죠. 장기전 가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돈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특성인데요. 그들은 충분히 행복한데 조금 덜 행복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불행해요.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세금 문제가 세금 자체를 납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투명성이 증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다. 그죠. 라고 설명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죠. 세금이 아니고 세습. 세금, 세습. 네. 충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충현교회. 충현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예요. 네. 아이고 여기도 축복받은 교회네요.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최초로 문제된 것이 바로 이 충현교회입니다. 그 제1호 세습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설립자는 김창인 목사라는 분인데 평북 의주 출신입니다. 역시나 서북 출신이죠. 월남에서 바로 50년대, 53년도에 처음 설립한 교회입니다. 인현동, 중구 인현동에 있다가 충무로를 거쳐서 84년도에 역삼동으로 이전한 그러니까 그 개발분 타고 강남으로 이전한 아주 정규적인 테크트리를 탄 교회죠. 네. 아, 모범적인. 예,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던 중에 나이가 너무 많아진 설립자 김창인 목사가 자기 아들,
97년 당시에 55세인 아들인데 그때 신학대학원 나와서 처음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에게 당회장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네. 그때도 교인들 사이에서 또 그 기독교 단체에서 개신교 진영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네. 교회를 어떻게 세습을 하냐,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주느냐. 김일성 운운하며. 예. 그리고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이 김창인 목사는 설립자 김창인 목사는 그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강제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네. 그 당회장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교회는 다 선거에서 비밀 투표로 돼 있던 걸 다 무시해버리고 네. 기립 투표로. 네. 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 앉아 있는 사람 죽어 뭐 이런 거죠. 아, 그렇죠. 그런 네. 비밀 그 그런 투표 통풍 환자에게 불리한. 네. 아, 그 다 샜고 벌써. 예,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세습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상황이 악화했다는 거죠. 불행이 시작돼서 네. 그 아들 김성관 목사와 물려받은 물려준 김창인 목사와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김성관 목사가 괴한들한테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써 발생합니다. 아, 이게 아들이 예 그러니까 물려받은 이후에 벌어진 예 물려받은 거죠. 이후에 아. 예 그 아버지는 아니야 먼저 아들은 그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아버지는 저 아들이 자작극을 벌려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라고 싸움이 납니다. 네. 그거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밝혀지지 않고. 되게 청취자 여러분 그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를 시청하시는 기분 안 드시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예. 저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효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예. 있습니다. 예. 뭔 얘기라? 아직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아 그럼. 예. 물려받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아, 그럴 수 있죠. 예. 맞아. 그 받을 게 없거나 거의 없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요. 집안 싸움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인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바로 진짜 인성의 문제죠. 네. 충현교회 같은 경우는 한창 때 교인 수가 3만을 넘어가던 규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죠. 무한미네랄입니다. 예, 우리가 뭐 100만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3만이면 작아 보이지만 네. 생각해보세요. 일요일날 교인이 2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찰제도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놔. 이 공개도 안 돼. 100% 현찰 박치기. 이런 교회를 네. 아들에게 물려줬다 딱 줬다가 네. 한 15년쯤 지나서 네. 97년부터 한 15년에서 2000 그 최근에 그 아버지 김창인 목사가 직접 나와서 네. 자신이 교회를 세습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김창인의 회심 마음을 돌렸어요. 이거 손해가 크네.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사네. 네, 네. 그렇죠. 그 엄청난 그 교인 수가 3만을 넘던 대형 교회가 그것도 싸우는 와중에 막 교인 수 막 쭉쭉 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교회를 세습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다. 네, 정말 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개를 내가 끝까지 거예요. 붙잡고 나중에 물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집단을 설립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걸 자기 친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시도하다가 망해버린 케이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삐걱거린 것도 아니고 변심했어요. 변심했어요. 이 말고도 우리 사회에서 대형교회 세습은 너무 흔하게 발생을 해서 이게 충영교회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길을 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세습의 길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해방 이후 설립된 교회들이 세대교체가 될 때가 된 거예요. 네. 설립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2001년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광림교회를 통째로 물려줍니다. 충영교회와 비교도 안 되는 이건 10만 단위 교회입니다. 네. 그 김선도 목사의 동생인 김홍도 목사, 금랑교회죠. 금랑교회는 2007년 5월 달에 자신의 아들에게 금랑교회를 통째로 물려주는데 그때 아들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네. 30대 중반이 갑자기 그런 대형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된 거예요. 보통 당회장 하면 다 머리 하얀 할아버지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도들이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사실은 물밑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말하는 신도들은 다 불이익을 받거나 쫓겨나죠. 네. 아, 북한 느낌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합니다. 한기총. 한기총이라고 유명한 단체 있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길자연 목사, 또 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도 각각, 길자연 목사는 왕성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홍재철 목사는 경서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세습이 보편화된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나온다. 네. 그 어디 나오냐? 구약에 보면 다 세습하지 않냐? 좀 심하다. 이것이 충현교회의 깨달음. 예. 충현교회 이후 대형교회들의 깨달음. 그렇게 놀라운 기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데 네.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아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펴냐면 또 그 세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당회장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세습을 안 하면은 네. 그 남아 있는 교회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이 일어난다. 2인자 자리를 노리고 엉망진창이 된다. 차라리 세습을 하는 게 이런 분란을 억제하는 길이다. 라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예쁜 자화상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분란을 피하는 길로 억압을 택하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집단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약자를 때려눕히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렇죠. 누구 한 힘센 놈이 딱 잡고 있으면 조용해진다. 네. 이게 좋은 상태다라고 네. 생각하는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회 집단이 종교 집단이라고 해도 또 사회와 분리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거의 무법천지에 가까운 거죠. 진짜 아까 얘기한 그 각 지역의 군벌이라는 표현이 제가 뭐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표현이 아니고 네. 저는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모든 대형 교회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지역에 바로하고 있는 지역 토호들이다.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들이 하는 행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정부한테 세금도 안 내고 네. 세력을 늘리는 건 신도수 가지고 옛날에 토호들은 백성수 가지고 싸웠겠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집 근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어요. 충영교회가. 큰 교회도 많았거든요. 이제 여의도 순봉교회도 개척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렇죠. 네. 예. 보면서. 그거는 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한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교회들이 군벌을 만들어서 내전을 치렀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죠.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예. 예, 그것은 이제 그 생각은 이게 이제 파운딩 파더가 닥터 리인데서 비롯합니다. 그가 용인했거든요. 권장했죠. 예, 정치의 무궁무진한 힘을 예.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거든요. 무기만 가지면 돼요 여기서. 그 항상 그들이 그런 무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교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상속세도 안 내죠. 기본적인 소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린벨트 건물을 막 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권력이에요. 사회적 권력이에요. 권력 집단이 막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에게부터도 누구에게서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건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대형교회 설립자들이나 설립자들의 2세들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열몇 건 또는 많은 사람 20, 30건씩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송사들의 대부분은 반 딱 잘라서 이쪽은 사기, 뇌물, 횡령, 배임 이런 돈 문제. 네. 나머지 반쪽은 불륜회가 남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그 저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하렘파 행동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전통이 여기서 음습하게 살아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뭐 불륜 행위를 하다가 네. 아파트 베란다에 에어컨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니요 실외기에 아 실외기에 예 네. 에어컨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뭐 이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빤스를 내려라 해서 내릴 수 있어야 진정한 신도다. 그렇죠. 뭐 이런 목회자가 나오고 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돌출 행동이 아니에요. 대장 내시경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은 이미 심각하게 부패해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 군벌 내부에서만 그런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 군벌을 자기네 집단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권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노태우도 그랬고 계속 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그랬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청와대에서 오찬 기도회를 엽니다.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별로 따로 해요. 불교 한번 하고 천주교 한번 하고 개신교 한번 합니다. 원불교 한번 하고. 예. 네. 개신교 사람들 모이면은 거기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예배를 보는 거죠. 네. 뭐 한경직 목사도 항상 거기에 껴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뭐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이거 분명히 정치행위죠.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치권, 지역정치권 정치한다는 사람 중에서 개신교 집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니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개신교의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개신교와 사이가 나빠지면 정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뭐 주장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네. 제가 참 아직 뭐 이제 짬이 몇 년 안 돼서 경력이 이제 얼마 안 일천에서 잘은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정치인은 개신교랑 단싸우면 임파서블입니다. 임파서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지금 출마해서 당선된, 현재 어떤 그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 장을 하던 사람도 하던 도중에 개신교 집단을 비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푸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지금 내가 뭐 구청장이다. 예. 뭐 기초단체 의회 의장이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상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 각오하고. 그렇죠. 이번 임기 끝내면 그만둘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좋은 건 일찍 끝나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 바른 말 하는 장교들은 다 이렇게 금방 진급이 네. 끝나 있잖아요. 예편 대상 뭐 이런 네. 사람들이죠. 네. 예. 네. 이게 실제로 선거 한번 치르려면은 지역의 후원자들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내주는 돈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개신교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당장 그 후원자들이 나 아우성입니다. 개신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왜냐, 그 사람들은 음모로 양으로 그 지역에서 개신교 집단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유지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비서실,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칭찬하면 칭찬한다고 욕먹겠지, 비난하면 그날의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커뮤니티에서 짐을 싸들고, 보수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정치인에게 반발하는 그 교인들도. 그렇죠. 내가 꼭 교회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하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쯤 되면 딱히 누구를 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 교회가. 군벌이에요, 군벌. 네. 지역 군벌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저걸 살펴봐야죠. 이 개신교 집단이 갖고 있는 그렇게 무한한 막대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공식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부여받은 적은 없잖아요. 네. 네. 우리 사회 민주공화국에서 개신교 집단한테 무슨 권력을 줬습니까?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에게서 나온 권력입니다. 주님의 권능. 예,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실제하고 현존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이 현실이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네. 바뀌기가 싫은 거예요. 더 갖고 싶겠죠. 더 갖고 싶은 건 바라지도 않겠다. 이거는 유지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비공식적인 권력을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를 지금 반세기 넘게 연습하고 써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해방 이후 계속. 그러니까 이런 느낌. 지구의 자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 땅만 영원히 봄이었으면 좋겠다. 네, 항상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주변의 생태계는 다 파괴될 거예요. 반대편은 얼어 죽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그 집단이 다른 사람들한테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이나 뭐 진보적인 개신교 목회자들이 소외받고 버림받은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발언을 하면은 왜 성직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냐고 화를 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땅굴을 다 뚫었는데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따라하겠다. 성대모사가 굉장히 히트를 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 그때는 진짜 그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이었어? 네, 방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에요. 안 정치적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정치적입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사상체계인데 네. 그런 사상이 정치에 연관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종교가 뭐 도교라 치죠. 그래가지고 뭐 독일도 정치에 관심이 뭐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개 짖는 소리가 뭐 서로 들려야 되는 아 그거 자체도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교단의 지도자들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사람들도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양쪽이 똑같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가치 있는 거냐?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그 목표가 누구냐를 보면 된다는 거죠.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스라엘에 괄호 넣고 비우면 됩니다. 그럼요. 네. 그 어떤 행동이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지도자 총독을 위한 거냐? 네. 아니면 탄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냐? 그러고 보니 네. 그렇고 보니까 예수 역시 그러니까 예수 본인도 네. 로마로부터 종교인이 정치적 연동을 한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 때문에 죽은 네. 거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면 네. 과연 어느 쪽을 옳다고 하시겠는가? 답답한 것은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권력이 지정한 크리스마스를 아주 즐거운 명절로 간주하고 이거 명절이 된 것도 이승만 때입니다. 네. 아 진짜요? 예, 그때 휴일 된 거예요? 예. 굉장히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정했죠. 닥터리. 예. Rule the world. 하나님의 은총 아래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정치 권력이나 언론 권력 또는 재벌의 권력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 대형 교회의 권력들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사회 이래로 네. 또다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 부패한 교황청하고 현대 우리 사회의 불투명한 대형 교회들하고 연간 4조 원 수입을 올리는 네.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교황청과 종교회는 교황청과 거기에서 이렇게 뭐 수도사들이 그 당시 유럽이 가진 그 지식체제의 전부였어요. 맞아요. 최고의 네. 엘리트들이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는 그러진 않죠. 그것도 아니면서. 네. 그 이런 현실에 대해서 기독교, 개신교 내부에서 아, 그래서 좀 더 천박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개신교 내부에서 이런 현상을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만몬입니다. 만몬. 만몬? 예. 만몬이즘. 한국 대형교회의 만몬이즘을 버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몬은 추상적인 용어로 이제 부, 탐욕 뭐 이런 거 권력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게 뭐 해석 설화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만몬은 지옥으로 떨어진 사탄 중에 하나예요. 네. 뭐 베엘제풉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땅을 파서 광산을 만들어서 금을 캐내게 해준 게 만몬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걸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이라고 비유하면서 비판하는 움직임이 개신교 내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의 대형교회 집단들이 서로 분파별로 교파별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중요한 안건이 생기면 그들이 한순간에 결합을 또 하죠. 네.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남은 유일한 희망은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려야죠. 21세기 들어서면서 개신교의 신자 비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교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진 않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결정적으로 또 개신교 집단의 리더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약간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신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네. 자신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것도 문제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 전체의 신자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시장이 줄어든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마 현실적인 수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예배에 출석한 신도 수를 출석 체크를 하진 않지만 매주 주일마다 들어오는 헌금 액수가 줄고 있을 거라는 거죠. 북한이스탄의 북한 내 주민들과 비교하여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메리트죠. 예. 싫으면 안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정 싫으면 요즘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보이잖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사거리 같은데 네. 매대 차려놓고 커피 따라주는 전도사 전도하시는 분들. 네.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방면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 동네 같은데 가봐도 동네 근린 공원 같은데. 예, 그런 데 가면 무슨 행사 있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 다 하고. 그런 데서 이렇게 문화 행사하는 건 다 교회예요. 예. 그 막 뭐 기타 들고 막 연주회도 하고. 네. 다 교회죠. 뭐 공격적인 전도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 개신교를 모르거나 전도를 해야 할, 선교를 해야 할 지역이 남아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전 지역에 개신교가 다 알려져 있고 교회가 다 있으니까. 이것은 뭐랄까 방어적인 조치인 거죠. 신자 수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속도를 좀 만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좀 근데 이렇게 막 그 주말에 예. 그 동네마다 큰 교회 있잖아요. 이런 진짜 메이저 교회 말고 그냥 예. 동네마다 그 동네에 큰 교회가 있죠. 말 그대로 군벌 예.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커피 따라주고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네.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속사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신경 쓰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같은 행인이 아니라 서로 일하러 나온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웃어주면서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거기 자기가 출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출석해서 서로에게 눈도장 찍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지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네. 뭐 잘 봐. 아, 저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수가 줄면은 네. 대형교회 신자 수가 주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신자 수는 거의 철벽같이 방어를 합니다. 왜냐?
이익 공동체니까, 비즈니스 네트워크니까. 모든 망해가는 시장의 공통점이죠. 예. 시장 1, 2위는 남아요. 가장 약자부터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동네에 들어와 있는 소규모 개척교회들 있죠. 네. 개척교회 숫자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네. 신도수가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신도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 나약한 상황이 좀 싫어요. 그렇죠. 이게, 예. 신도수가 준다는 게 희망인 거는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고요. 아니죠. 진짜 해피엔딩은 돈이 도는 곳은 곧 경제 주체로 보고 투명하게 열려야 하고. 그럼요. 돈은 교인 것.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그럼요. 교회 공동체 주인은 가장 말단에 있는 개별적인 신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전 뭔가 또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게,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예. 작은 교회들이 망해가는 이 상황이, 예. 이제 새로운 교회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럼요. 그런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한때 인터넷에 그 교회 거래하는 짤방 많이 나왔잖아요. 신도수 몇 명. 네네. 뭐 헌금 액수 얼마 해서 막 그 중고 사고 팔듯이. 네. 이제 그런 거래도 다 끊긴 상태입니다. 교회를 인수해서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들. 네. 왜냐? 소형 교회들의 신도수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 개신교 신자 개인 그 개인 개인 여러분들한테 꼭 한마디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적인 선택으로 종교적인 네. 이유로 네. 어떤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간의 헌금을 내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숭고하고 옳은 일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쪽이 약간 우세하죠. 네, 뭐, 예. 또 무신론자긴 하지만 저도 그 종교 생활의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직장 이외에 다른 곳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 필요는 있어요. 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숭고하고 훌륭한 개인적인 행동들이 하나하나 누적되고 모여서 이 거대한 사회에서 비대해진 대형교회 소유자들의 비뚤어진 권력의 일부로 사용된다는 것. 네. 그 권력이 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 이거를 내가 내 선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 그 네. 좋은 의도로 하는 그 선택 하나가 네. 모이고 모여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종교를 욕할 네. 생각이 없어요. 네. 기독교를 욕하지도 않고 네.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개신교 교파를 욕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욕했다면은 네. 진짜 마음속에서 욕을 했다면 정명석의 JMS 같은 그 하렘파 행동주의자들. 하렘파 행동주의자. 예. 하렘파 근본 행동 근본주의자 이런 거. 아니면 뭐 오대양 같이 뭐 집단적으로 죽어버린다고. 예. 뭐 남이성교회 같이 뭐 휴거가 온다고 막 이상한 얘기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욕을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죠. 땅굴지파. 예. 그렇지만 정통파 기독교는 저는 그 종교 자체를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종교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대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빚어진 나 혼자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발생한 역사적인 비극과 왜곡된 현실은 우리들의 선택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싶네요. 결국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잘들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에 가장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가족이나 연인에게 카드를 긁으세요. 네. 카드를 쓰자. 네. 카드를 쓰자. 예. 네. 카드로 가족이나 연인의 이마를 긁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엉덩이를? 왜 그래요? 신자 한 분에게 안수를 해주기 위해 대전까지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른 목사들도 저한테서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조용한 신도들과 함께합니다. 아, 그러지 마! 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듣다가. 네. 여기까지. 2014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준비한 오늘까지의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욕하면 지옥 가는 건가요? 그니까 말이죠. 지옥에 가면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기술을 창조해낼 수 있다면 저희가 5차원 세계에서 어떻게든 채꼬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중격파를 이용해서 예, 그 먼지를 예. 떨어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지옥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빨리 와라. 네. 이게 어떤 그 둠의 그 어떤 오프닝 그 스토리 같은 네. 이렇게 해서 지옥문 열렸어요. 예. 그래서 둠이 지옥에는 괴물들과 예.
총알밖에 없어요. 방향, BFG도 있지. 이렇게 그 방향만 잘하면 위아래는 저절로 조절돼서 쏴지는 총과. 그렇지. 방향만 잘 맞추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드럼통. 비밀문.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상자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방사성 오염물질을 피할 수 있는 옷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입어도 보호돼요. 지옥이 정말 둠처럼 생겼는지 네,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지금 원래 일정대로라면 내년에 뵈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2014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주 방송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임수석과 물뚝심송 종교의견가 그리고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대형 서점 문구 코너에서 산 그녀의 최고급 다이어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빈티지 다이어리. 10년을 쓰려고 샀던 그의 벨트 1년밖에 쓰지 못했다면? 스테픈 울프 한우 가죽 벨트. 스테픈 울프 Genuine Leather. 저희가 올해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존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배경이 아니면 탄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변의 자양분을 다 없애고 자연적인 흐름을 다 파괴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주변마저 오염을 시킨 다음에 그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몸집이 커지는 바람에 악취를 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존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큰빛 이끼벌레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